안녕, 난 타요야. 구독 버튼을 눌러 타요의 친구가 되어줘. 무거워서 혼났네. 뭘 그 정도 가지고 그래. 내 건 훨씬 더 무거운데. 아니거든. 한번 볼래? 봐, 엄청 많지? 뭐? 별로 없는데? 뭐라고? 어떡하지? 몰라. 그냥 도망가자. 아, 스피드! 같이 가! 고마워요, 티치. 꼬마 자동차들이 학교에 가고 있어요. 밟으면 엄청 미끄럽겠지? 당연하지. 늦었대, 늦었어. 온다, 온다. 빨리 숨자. 라니, 괜찮니? 네, 괜찮아요. 누가 바닥에 뭘 쏟았나 봐요. 바닥에? 이건 엔진 오일이잖아. 정말 재밌다. 맞아. 스피드, 샤인, 너희들 짓이구나. 네? 네? 라니가 다칠 뻔했잖아. 죄송해요. 오늘은 다양한 바퀴 모양에 대해 배워볼 거예요. 자, 여기 그림을 보세요. 라니 표정 진짜 웃기지 않았어? 여러 가지 종류의 탈 것이 있어. 그게 아니지. 왜 그래, 로기? 저기 좀 봐. 저게 뭐야? 그러니까 이 그림을 보면 이렇게? 너희들 또 장난이니? 안 되겠다. 뒤돌아 서 있어.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예요. 끝났다. 빨리 놀러 가자. 스피드, 샤인. 너희들은 그냥 가면 안 되지. 네? 왜요? 너희 때문에 복도가 엉망이 됐잖아. 청소하고 가야지. 아, 네. 치, 놀고 싶은데. 빨리 하고 가면 되지. 최고 속도로. 샤인도. 웬 빙방울이지? 지금 뭐 하는 거니? 당연히 청소하고 있었지요. 네. 너희들 정말. 다음 날 이른 아침, 스피드와 샤인은 벌로 심부름을 하게 되었어요. 아침부터 이게 뭐야? 역시 선생님은 우리만 미워해. 맞아. 자, 이제 다 쉬었어요. 하나 누나, 저희 왔어요. 어서 와. 안녕 하트. 안녕. 자, 이걸 하나씩 가져가면 돼. 네. 기특한데. 아침부터 심부름도 하고. 대단해. 그거야 당연히. 저희가 힘도 세고 멋지니까 그렇죠. 게다가 엄청나게 빠르잖아요. 정말이야? 그럼요. 저희는 이만 가볼게요. 그래, 조심히 가. 잘 가. 다 왔다. 무거워서 혼났네. 뭘 그 정도 가지고 그래. 내 건 훨씬 더 무거운데. 아니거든. 한번 볼래? 봐, 엄청 많지? 뭐? 별로 없는데? 뭐라고? 어떡하지? 몰라. 그냥 도망가자. 아, 스피드! 같이 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루키와 패트가 도로를 정리했어요. 네, 저쪽. 거기 저쪽으로 가주세요.
자, 다 했다. 수고했어. 루키, 팩트!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굴러온 타이어들 때문에 도로가 엉망이 됐어요. 타이어요? 이건 스피드랑 샤인한테 부탁했던 준비물인데? 그럼 이게 스피드와 샤인 짓이었어? 어떡해, 지금이라도 잘못했다고 말할까? 안 돼, 엄청 혼날 거라고. 이 녀석들. 스피드와 샤인은 어디 있죠? 저 일부러 그런 건 아닐 거예요. 하지만 제가 잘 타이를게요. 전 스피드와 샤인을 믿어요. 말썽은 좀 피워도 착한 아이들이에요. 그럼 티치한테 맡기고 우리 이만 가보자. 그래, 알았어. 고마워요, 루키 패트. 선생님. 너희들. 저 하필 타이어가 그쪽으로 굴러가서 안 그래, 샤인? 그래, 실수할 수도 있지. 많이 놀랐겠구나. 앞으로는 조심하렴. 네. 꼬마 버스 타이어. 아우, 혼나는 줄 알았네. 우리 말썽만 부렸는데. 뭐 그거야 그렇지만. 그런데 우릴 믿어주시다니. 스피드, 우리 선생님을 실망시키지 말자. 우리도 이제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는 거야. 달라진 모습? 그래, 말썽도 그만 피우고 착한 일도 많이 하고 말이야. 그래, 그 정도야 쉽지. 우리 잘해보자. 여러분, 마술사 조이가 오늘 학교에 오기로 했어요. 그런데 마술 도구가 많아서 누가 조이를 데리러 가야 할 것 같은데. 선생님, 제가 다녀올게요. 저도요. 너희가? 네, 저희에게 맡겨주세요. 번개처럼 빨리 다녀올게요. 너 말썽만 피우려고? 맞아, 스피드랑 샤이는 못 믿겠어. 아니야, 이번엔 확실하게 잘할 수 있다고. 선생님, 걱정 말고 맡겨주세요. 그래, 그럼 스피드와 샤인이 다녀와. 와, 고맙습니다. 조이! 안녕. 어서 타세요. 모두들 기다리고 있다고요. 그래? 그럼 빨리 가야지. 우리가 잘해내는 걸 보면 선생님도 기뻐하시겠지? 맞아. 빨리 가자. 안 돼! 거기서! 거기서! 루키랑 패트를 불러야 하는 거 아니야? 맞아! 루키랑 패트? 이번에 또 걸렸다가 엄청 혼날 텐데. 샤인, 우리 그냥 도망치자. 스피드! 뭐해? 빨리 가자! 아니야! 스피드, 우리 약속했잖아. 약속? 응! 다시는 선생님을 실망시키지 않기로 했잖아. 전 스피드와 샤인을 믿어요. 맞아, 그랬지. 어서 여기를 정리하자. 그래, 한번 해보자고. 잡았다. 잡았다. 아, 그나저나 마술 도구들은 어떡하지? 천천히 가세요. 자, 조금만 왼쪽으로 비켜주세요. 천천히, 조심조심. 우와. 스피드와 샤인의 힘으로 도로가 깨끗이 정리되었어요. 너희들 제법인데? 빨리 출발해요. 그럴까? 출발! 왜 안 오지? 무슨 일이지? 빨리 마술 보고 싶은데.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지?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 역시 스피드랑 샤인을 보내는 게 아니었는데.
그러게, 이 로기님이 갔어야 했는데 말이야. 얘들아, 우리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네. 네. 무슨 일이 생긴 건가? 선생님! 선생님! 저희 왔어요. 야, 얘들아, 안녕. 저희가! 왜 이렇게 늦었니? 오다가 일이 좀 있었는데요. 이젠 괜찮아요. 스피드, 샤인! 루키랑 페트가 무슨 일이지? 설마 스피드랑 샤인이 또 말썽 부린 거야? 루키, 페트, 무슨 일이에요? 아, 네. 아, 실은 아까 도로가 엉망이 되었는데. 또요? 그건... 그런데 둘이서 엉망이 된 도로를 잘 정리해줬거든요. 정말요? 그럼요. 친구들한테 마술 공연을 꼭 보여줘야 한다면서 얼마나 고생했는데요. 그랬구나. 난 그런 줄도 모르고. 이게 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저희를 믿어주셨잖아요. 스피드, 샤인. 저희는 항상 말썽만 피웠는데. 고마워요, 선생님. 아니야, 너희가 잘 해낼 줄 알았어. 아, 정말 감동적이야. 그럼 이제 공연을 시작해볼까? 샤인, 마술 도구들은 어디 있어? 어떡해, 도로에 두고 왔어요. 빨리 갔다 올게요. 같이 가. 얘들아, 얘들아, 계속 과속은 안 돼. 티치 덕분에 스피드와 샤인도 달라졌어요. 고마워요, 티치. 햇살이 따사로운 오후예요. 오늘따라 타요의 기분이 좋아 보이네요. 정말 기대된다. 얘들아, 너희도 드디어 학교에 갈 때가 됐어. 정말요? 학교에 가면 재밌는 것들을 많이 배우게 될 거야. 그리고 선생님 말씀도 잘 들어야 해. 걱정 마세요. 다 알아요. 드디어 나도 학교에 다니게 됐구나. 학교에 가면 자기소개도 하겠지? 어떻게 하면 인기 만점일까? 아, 그래! 안녕, 내 이름은 다요야! 이렇게 할까? 미안해! 아, 뒤에 있는 줄 몰랐어! 괜찮아. 그런데 처음 보는 자동차네? 응, 난 티치야. 이 동네에 처음 와서 둘러보던 중이었어. 이번에 새로 학교에 가게 됐거든. 우와, 정말? 나도 이번에 학교 가는데. 그럼 우리 친구네? 응? 아니, 나는... 헤이, 반가워. 난 다요라고 해. 이 동네는 처음이라고? 그럼 내가 동네 구경 시켜줄까? 그게 아니라... 괜찮아. 난 오늘 일 다 끝냈거든. 이 동네는 내가 잘 아니까 모르는 게 있으면 뭐든 물어봐. 그래. 그럼 날 따라와. 야, 니얼라 아니도 학교에 가는구나. 네, 정말 설레요. 학교에 가면 재밌는 일도 많을 거야. 그래, 맥스처럼만 하지 않으면 말이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 옛날에 맥스가 장난을 치다가 흙을 선생님한테 몽땅 쏟았거든. 그때 선생님한테 엄청 혼났었는데 그 바람에 얼마나 풀이 죽었었다고. 아니, 그 얘기를 왜 해, 지금? 맥스가 풀이 죽을 정도면 선생님은 정말 무서운 분인가 봐. 축하해, 로기. 벌써 의젓해 보이는데? 당연하죠. 이제 학교 다니는 버스잖아요. 처음 학교에 가면 많이 떨리겠지만 마음 편하게 가죠. 그래, 너무 긴장하다가 프랭크처럼 실수할지도 모르니까. 네? 프랭크가 실수를 해요? 프랭크가 호수에서 물을 줄줄 흘리는 바람에 교실이 물바다가 됐거든. 정말이요? 아, 그건 선생님 앞이라 너무 긴장을 해서. 야, 도대체 얼마나 무시무시하면 프랭크가 그렇게 긴장을 했을까? 고마워, 타요. 덕분에 구경 잘했어. 이 정도쯤이야. 그럼 이제 동네에서 제일 재미있는 곳으로 가볼까? 재미있는 곳? 정말 멋지지? 우리가 노는 놀이터야.
그렇구나. 그럼 우리 미끄럼틀부터 탈까? 난 괜찮은데. 에이, 겁내지 마. 하나 더 불러서 와. 괜찮다니까. 야호! 어때? 재밌지? 우리 한 번 더 탈까? 가요. 제리, 봉봉, 안녕. 마침 잘 됐구나.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러는데 잠깐 아기 차들 좀 돌봐주겠니? 아, 그럼요. 문제 없어요. 우리 뭐하고 놀까? 아, 그래! 학교 놀이 어때? 학교 놀이? 응, 학교처럼 선생님이랑 학생 역을 정해서 노는 거야. 아, 재밌겠다! 하자, 하자! 그래, 그럼 내가 선생님, 너희 나 학생이야. 그럼 시작한다. 네, 가요 선생님. 그럼 먼저 음악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먼저 노래를 부를 테니까 잘 따라해보세요. 네. 네모난 버스는 무얼 닮았나. 네모난 버스는 무얼 닮았나. 맛있는 식빵을 닮았네. 맛있는 식빵을 많이 닮았네. 어허어허, 하나도 안 맞잖아요. 다시. 네모난 버스는 선생님! 근데 네모가 뭐예요? 후쿠야, 네모는 네모지. 그럼 식빵은 뭐예요? 식빵은 네모난 빵이에요. 그럼 네모는 뭐예요? 그만 그만! 지금은 음악 시간이에요. 노래를 불러야지. 잠깐만. 얘들아, 여기 타요의 창문이 보이지? 저렇게 반듯반듯한 모양이 바로 네모라는 거야. 그리고 식빵은 저렇게 네모 모양으로 생긴 빵을 말해. 나 알아요. 봉봉 식빵 본 적 있죠? 그럼 이제 박자를 맞춰줄 테니까 다시 노래를 불러볼까? 네! 네모난 버스는 무얼 닮았나. 네모난 버스는 무얼 닮았나. 맛있는 식빵. 우와, 티치는 정말 자상하구나. 학교 선생님도 꼭 티치 같았으면 좋겠다. 꼬마 버스 타요! 이제 오늘 밤만 자면 학교에 가는구나. 선생님은 어떤 분일까? 상냥한 분이면 좋겠는데. 아마 그건 어려울걸. 맞아. 왜? 오늘 들었는데 프랭크의 예전 선생님은 아주 무시무시한 분이셨대. 뭐? 얼마나 무서웠으면 용감한 프랭크가 벌벌 떨었다고 하더라고. 맞아. 맥스도 학교 다닐 때 선생님께 엄청 혼났대. 정말? 말 안 들으면 혼내줄 거야. 정말 선생님은 무서운 분일까? 얘들아. 하나, 하나. 그런데 그건 뭐예요? 이건 너희들이 학교에 갈 때 다는 배지야. 얼른 달아주세요. 자, 됐다. 우와! 이건 학교에 갈 때 꼭 필요한 거니까 잃어버리지 않게 조심해야 해. 네! 다음 날, 드디어 꼬마 버스들이 학교에 왔어요. 우와! 여기가 학교구나! 정말 멋지다! 타요, 네 배지 어디 갔어? 정말! 배지가 없잖아! 배지가 없으면 무시무시한 선생님한테 엄청 혼날 텐데. 어쩌지? 안 되겠다. 너희들 먼저 들어가. 가요. 배지야, 어딨니? 타요. 티치. 학교 안 가고 뭐 하고 있어? 그게 배지를 잃어버려서. 티치, 너도 배지가 없잖아. 배지를 안 달고 가면 무시무시한 선생님한테 혼날 거야. 무시무시하다고?
너무 걱정 마. 안 무서운 분일 수도 있잖아. 아니야. 어? 다들 무서운 분이라고 했어. 안 되겠다. 우리 그냥 학교 가지 말자. 뭐? 이대로 가서 혼날 바에는 안 가는 게 나을 거야. 타요. 사실 나도 처음 학교 가는 날이라 진짜 떨리고 긴장돼. 하지만 타요가 같이 가준다면 정말 큰 힘이 될 거야. 진짜? 당연하지. 타요, 나랑 같이 학교 가자. 그래, 알았어. 그럼 내 옆에 꼭 붙어 있어야 해. 응, 고마워. 안녕, 얘들아. 안녕, 타요. 안녕. 타요, 백지는 찾았어? 어, 아니, 못 찾았어. 어? 근데 티치는 어디 갔지? 어? 이상하다. 방금까지 같이 있었는데. 얘들아! 어? 선생님 오신다! 어? 어, 티치는 왜 안 들어오지? 곧 선생님이 오실 텐데. 어? 저건 티치잖아. 아, 다행이다. 잊지 않고 왔구나.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 어? 저는 여러분의 담임을 맡게 된 티치 선생님이에요. 안녕하세요. 티치가 선생님이라고? 어떡해. 난 그것도 모르고. 자, 모두들 배지는 달고 왔나요? 네. 혹시 배지를 안 달고 온 학생 있으면 바퀴를 들어보세요. 배지는 학생이라는 걸 알리는 중요한 표시니까 다음부터는 꼭 달고 오세요. 네. 여러분, 학교에 처음 오니까 정말 떨리죠? 네. 선생님도 이 동네에 처음 와서 여러분처럼 많이 떨렸어요. 그런데 아주 멋진 친구가 친절하게 동네 구경도 시켜주고 학교까지 같이 와줘서 정말 큰 힘이 됐어요. 여러분도 서로 도와주면서 앞으로 소중한 추억을 많이 만들어봐요. 예! 그럼 다들 자기소개부터 해볼까요? 네! 이렇게 꼬마버스들의 학교 생활이 시작됐어요. 타요도 자상한 선생님 티치 덕분에 앞으로가 더 기대됐답니다. 선생님이 된 다니! 저기 하나와 꼬마버스들이 모여있네요. 무슨 일일까요? 일을 주세요? 유치원 아이들에게 하루 동안 선생님이 되어주는 거야. 내가 가기로 했었는데 일이 있어서 못 가게 됐어. 그래서 너희들 중 누군가 대신 가야 할 것 같아. 가서 뭘 하면 되는데요? 다른 자동차 친구들과 함께 각자 무슨 일을 하는지 소개해주면 돼. 우린 버스니까 버스 가는 일을 알려주면 되겠지? 우와, 재밌겠다! 그럼 제가 할래요! 무슨 소리! 그런 건 이로기님이 안 돼! 너희는 내일 일해야 하잖아. 운행을 빠질 순 없지. 아, 다니야! 넌 어때? 내일 쉬는 날이지? 네? 그렇긴 하지만 전 자신 없어요. 너는 평소에 연습도 제일 열심히 하잖아. 잘할 수 있을 거야. 그래, 나도 같이 가니까 너무 걱정 마. 가니야, 부탁할게. 그래, 가니야. 한번 해봐. 그럼 한번 해볼게요. 다행이다. 고맙다, 가니야. 결국 다니가 C2 대신 일일 교사를 하게 됐네요. 다음 날 아침이에요. 여러 멋진 자동차들이 일일 교사로 초대받아 모여있네요. 잘하셨겠지? 역시 엄청 근사한 자동차들만 모였잖아. 너무 긴장하지 마. 그냥 평소처럼만 하면 돼. 응? 네. 천천히 조심해서 내려야지. 우와, 소방차다! 경찰 자동차! 오, 멋있다! 얘들아, 오늘 수업을 해주실 일일 교사 선생님들이야. 인사해야지.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안녕, 얘들아. 잘 부탁해. 그럼 전 수업 마치면 데리러 올게요.
그래, 따봐. 얘들아, 그럼 수업을 시작해볼까? 예! 인교시는 중장비 포코와 맥스의 차례랍니다. 안녕, 꼬마 친구들. 우린 건물을 짓는 중장비들이란다. 와, 되게 크다. 자, 우리가 하는 일을 알려줄게. 포코, 어? 준비됐지? 어, 물론이지. 야! 우와, 진짜 멋있다. 다 됐어, 맥스. 자, 아차! 우와, 저 많은 흙을 한 번에 옮겼어. 힘이 엄청 세. 우리가 힘이 좀 세긴 하지. 멋있다. 나도 저렇게 잘할 수 있을까? 이번엔 패트와 루키의 2교시예요. 안녕, 여러분. 혹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아요? 나쁜 사람을 잡아요. 저희 집도 찾아줬어요. 여러분 말이 맞아요. 그리고 우린 자동차들이 교통규칙을 잘 지킬 수 있게 도와주기도 해. 자, 시작해볼까? 스피드! 네! 신호위반이야! 어서 가자, 패트! 거기 빨간 차! 어서 멈춰요! 야, 경찰 아저씨다! 빨간 불에 멈춰야지. 그냥 가면 위험하잖아. 잘못했어요. 경찰이 나쁜 자동차를 혼내준다. 맞아, 경찰 아저씨. 뭐야, 나만 이런 거 시키고. 얘들아, 시범을 보여준 스피드에게도 박수. 어? 별것도 아닌데요, 뭘. 배트랑 루키도 잘하잖아. 이번엔 프랭크와 앨리스의 차례군요. 과연 어떤 시범을 보여줄까요? 얘들아, 걱정 마. 취업! 진짜 멋있다! 여기 응급환자입니다. 구급차가 필요해요. 이번엔 내 차례지? 환자를 어서 태워요. 앨리스, 태웠어. 자, 출발합니다. 얘들아, 난 괜찮아. 앨리스는 이렇게 아픈 사람을 병원까지 태워준단다. 반야, 내 연기 어땠어? 멋졌어요. 어? 왜 그래? 어디 아파? 그게 아니라 자꾸 걱정돼서요. 뭐가? 제가 하는 일은 다른 차들처럼 멋있지도 않고 중요해 보이지도 않아요. 아이들이 실망할 거예요. 가냐, 정말 그렇게 생각하니? 네? 난 말이야, 세상에 필요하지 않은 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 소방차도, 중장비도, 경찰도, 그리고 가니 너도 모두 똑같이 중요한 일을 하는 자동차들이야. 그 중에서도 난 항상 맡은 일을 열심히 하는 네가 제일 멋진걸? 아나 누나. 그러니까 힘내라고. 힘내라, 가니야. 파이팅! 어? 그래, 가니야. 웃으니까 얼마나 좋아. 네, 고마워요. 덕분에 힘이 났어요. 더 열심히 해볼게요. 그래, 가니, 파이팅! 여러분, 이제부터 가니가 버스가 하는 일을 직접 보여줄 거예요. 다들 잘 보세요. 네! 가니야, 준비됐지? 네. 정확하게. 됐다. 어서 오세요. 고마워, 버스야. 난 다음 정류장에서 내려줘. 네.
그럼 출발합니다. 뭐야, 다음 정류장에서 내려주면 끝이야? 버스는 시시해. 재미없어. 어쩌지? 역시 아이들이 실망했나 봐. 가니, 정류장을 지났어. 어떡해. 다시 돌아가자. 가니, 정류장에서 후진은 위험해. 누나, 괜찮아요? 괜찮아. 이제 문 열어야지. 네. 이게 아닌데. 뭐야, 실수투성이잖아. 저렇게 쉬운 것도 못하고. 뭐야 저게. 아니야. 아, 이런. 어떡해. 마차가, 아이, 뭐지? 얘들아, 이런, 저러다 아이들이 다 적겠어. 어떡하지? 난 말이야, 최선이 필요하지 않은 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 그래. 큰일이네. 하나 누나. 제가 아이들을 유치원까지 태워줄게요. 그래, 그러면 되겠다. 선생님, 차가워요. 선생님, 아이들을 제게 태우세요. 가니야, 얘들아, 어서 타자. 네! 제가 유치원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고마워, 가니야. 잘 부탁해, 가니. 그럼 출발합니다. 잘 부탁해, 가니. 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앞이 잘 안 보여. 얘들아, 무서워할 필요 없어. 자, 이제 안 무섭지? 금방 도착하니까 너무 걱정 마. 다행히 비가 점점 그치기 시작했어요. 도착했습니다. 고마워, 가니. 힘들었지? 아니에요.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한 것뿐인걸요. 가니! 고마워. 난 버스가 제일 멋있는 것 같아. 나도. 얘들아. 저기 무지개다. 우와, 정말 무지개다. 하나 누나. 전 제가 버스인 게 진짜 좋아요. 정말? 무지개 정말 예쁘다. 선생님이 되어 멋지게 수업을 마친 가니는 자신이 버스라는 사실이 무척 자랑스러웠답니다.